네, 앞으로 몇년내 노동 인구 자체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노동 시장에서는 건강한 은퇴 세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재 많은 산업 현장에서 계속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다 기자가 이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충북 진천의 한 사탕공장에서는 38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가 장비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년을 넘긴 후에도 사탕기계에 대한 뛰어난 노하우 덕분에 계약직으로 재고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임금은 조금 줄었지만 연금이 더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젊은 직원들과의 협업도 문제 없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에게는 큰 장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60세가 된 제시는 노사 합의로 정년 2년 더 연장되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씨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의 분야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70세까지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청년층의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재고용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들이 제조업에서 점차 떠나고 있는 경향이 있어 계속 고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의 노사협상 테이블에서도 정년 연장 문제가 다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대기업 근로자만이 혜택을 보고 청년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대간 상생을 위해 정년 연장과 재고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는 하반기에 노사정 대화를 바탕으로 계속 고용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 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